어딜 가시지? 오, 여기는. 오, 여긴 되게 현대적이네요, 건물이. 뭐야, 여기는. 아, 여긴 이제 저희 카페인데요. 저희 어, 카페 저기 뒤에 아니었어요? 저기 이제 커피 가져가서 저쪽에서 드실 수 있는 공간이고 진짜 카페는 여기입니다. 아, 180도 다른 분위기예요. 문 하나만 열면 바나나 농장과 연결된 카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갓 수확한 진지안과 바나나를 팔기도 한다지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어쩌다 보니 크게 된 것 같아요. 감각이 이렇게 하시면 어마무시하시네요. 돈이 꽤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꽤 받았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카페가 이런 시골에서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은 확신을 하더라고요. 아들 잘 키웠다고. 그러니까 돈하고 연결이 잘 키운 것도 돈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현금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는가 봐요. 이젠 언제 아들의 귀농을 반대했나 싶다나요? 아드님. 예. 소득이 많이 괜찮아진 건가요? 아직은 빚을 열심히 갚고 있긴 한데요. 표정을 보아하니. 왜냐하면 덥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열심히 하고 대단하시네요. 있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표정 좋으신데요? 작년 한 해 매출액은 한 6억 정도 됐어요. 야, 예. 아유, 금방 갚으시겠어요. 기분이 안 좋으실 수가 없겠네.